자, 모베이스는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사출 업체예요. 사출 업체. 사출은 뭐냐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에 대한 변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인탑스라는 기업 아시죠? 인탑스라는 기업이 옛날에 이제 마그네슘 케이스라고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케이스도 고사양 하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인탑스에 이런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죠? 해서 얘네들이 마그네슘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그네슘 케이스가 상용화되진 않았죠. 어느 순간에 케이스가 우리가 차라리 휴대폰에 대한 경량화 작업이 들어가면서 케이스가 어떻게 돼서 플라스틱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시죠? 플라스틱인데 왜 왠지 뭐 가죽 느낌이 나게끔 모양만 가죽 모양을 본떠가지고 케이스를 만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사출 성형 업체들이 담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에요. 모베이스 같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죠. 찍어내기만 하면. 그게 뭐 그때 모베이스도 있었고 또 다른 기업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기업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탑스는 오히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경량화 작업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모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탄력 있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15년도 이때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올랐고 휴대폰 케이스 관련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사출 성형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휴대폰 케이스가 착탈식이 아닙니다. 옛날엔 착탈식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배터리를 빼내야 되는 거지만 요즘은 일체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매출 구조가 좋지 않게 돼 버리진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안에 플라스틱 대용하는 사출을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회사 분할이 있죠. 회사 분할 얘기도 있고. 꾸준하게 이제 실적 자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 얘기가 있는데요. 아, 종속 회사에 대한 얘기죠. 종속 회사. 그래서 이런 것들. 분할 후 종속 회사. 모베이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베이스가 사출, 전반적인 사출을 담당하는 업체들이에요. 플라스틱에 대한 사출도 담당하고 있지만, 뭐 자동차에 대한 사출도 담당할 수 있고, 그래 사출 성형 업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에 의해서 바닥 권력에 대한 부분은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업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휴대폰 사업 부분, 그죠? 사업 부분 나오고 뭐 재봉기 자수기 사업 부분, 뭐 자동차 사업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해 요건 이제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죠. 대신 다른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업황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조금 해보십시오. 체크를. 자,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승보다는 좀더 힘이 좀 빠져있는 무기력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하방 자체가 조금 열려있는 종목군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3,800원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3,900원대 그 자리까지는 좀더 명심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